싫어서. 재밌었어요. 12월 30일에 저의 12월 30일을 그래서 아, 진짜 남자친구도 없고 이게 뭐냐 막. 오히려 잘된 거죠. 그렇게 의미 있게 보냈으니까 굉장히 의미 있게 재밌게 보냈어요. 청계천에서 아름다운 그 2008년의 마지막 날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. 저는 처음 입사해서 처음 나와본 그런 노조에서 가입해서 처음으로 파업을 했었던 거고, 저는 사실 학교 다니면서도 뭐 학생운동하는 그런 군번도 아니고 사실 진짜 그런 거에 컨셉이 없었거든요.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PD도 그렇고 아나운서도 그렇고 기자도 그렇고 방송국이란 곳이 굉장히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곳이고, 그래야지 방송도 잘 되고 방송도 잘 만들고 취재도 잘하는 거고, 그래서 자칫 굉장히 개인주의로 가기가 쉬워요. 사실 그런 개성들이 너무 강해서 트러블도 생기고요, 저희 조직은. 근데 그래서 과연 뭉칠 수 있을까, 이렇게 파업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, 그리고 그 90년대 그 초중반도 아니고 그런 절박했던 시대도 아니고 지금 다들 이렇게 자유가 보장된 이런 2000년대 말에 과연.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시작합니다, 몇 시까지 어디로 모여주세요, 첫날 그랬을 때 저는 생각을 했죠. 네. 몇 명이 나올까. 근데 정말 다 왔더라고요.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. 한 명도 빠지지 않고. 그래서 아 그래, MBC의 힘이 이거구나,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었고, 그 이후로도 누가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단합도 잘 되고 다들 이렇게 열심히 나오고 참석하고 참여하고 그랬었어요. 근데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, 파업이라는 게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, 너네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냐,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고. 근데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. 이런 방법이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에는 통했을 수도 있겠지만, 요즘처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오히려 더 좀 뭐랄까 너무 스트릭트한 거 아닌가,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, 너무 이렇게 엄격한 거 아닌가, 엄격한 잣대 속에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, 또 그렇게 생각해보면 다른 방법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. 뜻을 관철시키고 한 목소리를 내서 우리 뜻은 이런 거다,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, 평화적인 방법으로 좋게 뭐 이렇게 뭐 자유를 존중하면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하지 하니까 별로 먹힐 것 같지도 않고. 그러니까 아 그냥 그 조합원들이 각각 회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그래도 좀 어필을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어떻게 보면 최선책이겠구나. 어떨 때는 너무 과격하다, 뭐 너무 그렇다, 너무 극단적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했고요. 네. 첫 파업의 느낌이요. 뭐 지금까지는 그냥 방송인일까, 아나운서가 언론인일까. 많은 분들이 또 뭐 요즘에는 뭐 아나테이너, 뭐 아나, 뭐 또 뭐지? 뭐 아무튼 별의별 신조어들이 다 생겼잖아요. 그러니까 역할론, 정체성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많고 고민도 많은데, 언론인으로서의 아나운서의 역할을 생각하게 해준 계기가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, 언론인이 뭐 언론인으로서의 가치가 더 높고 방송인으로서의 가치는 별로 뭐 또 그 밑에 단계고 이런 뜻이 아니라, 단계를 매기자는 게 아니라, 사실 그 언론인으로서의 아나운서임을 느끼는 거는 그다지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. 뉴스를 하는 아나운서가 아니고서는, 특히 뉴스를 진행하거나 시사를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아니고서는. 근데 저는 뭐 처음에는 뉴스를 진행을 좀 했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계속 예능 프로그램, 연예 오락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뭐 밑에 후배들도 뭐 그럴 수도 있고 선배들도 뭐 그런 늘 혼자서 움직이고 혼자서 방송하고 혼자서 그 프로그램을 맡으니까 언론인으로서 조직원으로서의 아나운서의 자리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상실감 같은 것도 느끼고 좀 어디로 갈지 우왕좌왕하고 그랬는데,
그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. 전 좀 대단한 게 김주하 선배나 박혜진 선배 같은 경우는 박혜진 선배요. 그러니까 워낙 그 얼굴이잖아요. MBC 얼굴이고 대변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하는데 저라면 어떻게 생각하면 좀 너무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워서 나올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. 내 한마디가 정말 이만하게 크게 왜곡되기도 하고 이번에 뭐 중앙일보 거기서도 김주하 선배랑 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소리를 카메라 앞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도 말 실수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용기도 대단하고 또 고대녀랑 마찬가지로 공부나 생각을 정말 많이 했구나. 같은 아나운서지만 그러니까 각자의 취향과 관심사와 그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.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다르고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저의 반성, 자기 반성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뭐 정치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제가 사실 진지하게 고민을 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. 저는 그냥 제가 즐거운 게 좋고 사람들 즐겁게 해주는 게 좋고 그게 저의 제일 큰 재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선배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. 그러니까 정말 알지만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랑 그거에 대한 별 컨셉이 없는 거랑 확실히 다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선배들 보면서 자극도 많이 받고